작가님, 그 질문이 인터뷰, 질문이 네. 각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 인터뷰 하실 때 MBC 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쪽 보고 네. 요 카메라 보시고 말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카메라가 많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보시고. 나는 나눴어요. 아니 그냥 편하게 절 시선을 여기만 거.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정 선생 인터뷰 중입니다. 한정 선생. 그래서 큐를 주세요. 제가 이제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잠깐만 일단 그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일단 소감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소감을 제대로 들으려면 잘못 찾아왔어요. 저는 껍질입니다. 알맹이를 찾아가야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듣지. 지금 7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5세예요. 그런데 생일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남의 나이 먹었으니까 지금 아마 본 나이로는 호적 나이로는 53세일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림원 그 심사위원들이 늙은 작가나 늙은 시인들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몇 년 뒤에야 타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결정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깜빡 잊고 잠자려고 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서 전화벨이 울려서 열어보니까 동아일보 여기자가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따님 수상 소식을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오?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8시 5분에 그 본격적인 그 보도가 떴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8시 한 10분경이었어요. 그러면서 딸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 딸 전화번호를 그 기자들이 대부분 모른 것은 한 두세 달 전에 딸아이의 그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람들이나 아주 긴밀하게 사귀는 사람들 아니면 전화번호를 모르죠. 그러니까 만만한 애비한테 전화번호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주소도 전에 알고 있던 주소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 아이가 종로 효자동에다가 집을 그 지어서 살았는데 이 집이 참 콧구멍만 해요. 그래서 간신히 혼자서 글쓰기도 비좁은 그런 집이어서 이게 장화문로에다가 같은 종로 장화문로에다가 헌집을 하나 사서 그 이번에 새로 대폭 그 개조를 했어요. 그 새 건물처럼 그렇게 지어서 이사한 지가 한 20일 그렇기 때문에 새 주소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결을 해온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떻게 전화가 밀려온지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초참에 부수님도 전화를 해와서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들이 전부 다 그 문자 메시지로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150개 정도 물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나님 전화로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도 있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갖고 당혹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즐겁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기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유가 아까 내가 그랬죠. 팬데믹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세상이 되었을 때 노벨 문학상이 한 해 저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해 두 사람을 노벨 문학상을 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5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젊은 편이었는데 우리 딸은 더 젊었으니까 몇 년 뒤여야 타는데 이번에 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딸한테 그 사람들이 딸을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제가 짐작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나님의 그 전화로 딸하고 소통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을 일일이 소통을 하면 그 기자들을 만족할 만큼 해줄 수 있도록 하면 견디질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루 지금 전화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어디로든지 어느 코스로든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 온 것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나님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네가 이물은 출판사 그러니까 창비라든지 문학동네 문지 그 세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출판사가 기자회견장을 마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새 이 한국 안에서 사는 작가로서의 감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감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둠 죽음이 실려 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그러니까 나만 이 한국 께서 사는 수상자의 아버지로서의 감각이 내가 뿌리치지를 못하고 이 기자회견장을 마련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해하시고 취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질문하세요. 그 작가들한테는 노벨 문학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최고 권위 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일단 문인이신 거잖아요. 근데 따님이 그런 상을 받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표하는 그런 작품에만 시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총체적인 이제 인생에서 발표한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관조하는 그래갖고 결론을 내는 그래서 늙은 사람들한테 많이 수상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차례가 아직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만 희망이 뭐냐면 팬데믹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이 거듭받았을 때 한 사람이 5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면 우리 딸도 해당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 나는 그 한림원 그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잘 쳐요. 왜냐하면 그 10월 10일을 앞두고는 기자들이 장문을 많이 해요. 기사를 추측 보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추측 보도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한림원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꿰뚫은 기자가 없어. 이번에도 그 기사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고 그 나이 많은 늙은 작가들을 전부 다 검행한 다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금년에는 여성인데 중국의 여성 작가에게 주어질 공산이 가장 크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혜순이라는 그 시인도 검행하고 그런데 우리 딸은 검행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젊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더니 맨 나중에 그 황석영하고 한강은 거론되기는 하지만 수상할 공산이 매우 희박하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이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자치니까 엉뚱하게 그것을 그 취측하고 그 노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추면 한강을 맞춘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큰돈 벌었을 겁니다. 그 노름꾼들이 그거 뭐라 그래요? 뭐 건다고 그러죠. 건다고 한 말을 그 영어로 뭐라고 하든지 외국어로 하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사고를 잘 치니까 뜻밖의 우리가 강의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면서도 아마 설마 그러고 깜빡 잊고 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강의를 선택을 했는데 왜 강의 선택받았을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그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그러니까 그 슬픈 그 문장을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우리 한국어는 한국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한국어의 그 묘한 맛을 알 것인가. 그런데 영국 데이비스 스미스인가? 스미스 데이비스인가? 아무튼 내가 이름을 잘 못 외는 사람이에요. 초식주의자 맞죠?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그 젊은 평론가인데 그 사람은 영국에서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7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대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에서 한국어 반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한국의 감각으로서 작품을 이 작품 저 작품을 보니까 채식주의자가 제일 마음에 맞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번역했는데 어린 시절을 영국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의 감각을 터득하면 그걸 번역해내는 가장 적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자를 잘 만나서 좋은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한국어 가정사정을 잘 모르니까 인맥관계를 서툴어서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 관계, 그 우리는 호명이 뭐 언니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국,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니까. 그래서 그 번역하는데 실수를 했긴 하지만 그 한국어의 그 맛깔스러운 그 감각을 그 번역에 내는 아주 적임자였던가 봐요. 그래갖고 영국 작가들, 특히 채식주의자 심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그 감동을 하게 해서 한국인의 최초로 일단 맹목구상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의 독자 수준보다는 영국 독자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 소설은 그 번역되기 7년 전에 이미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그걸 해놓으니까 그것이 막 100만 부 가까이 팔리는. 그리고 강의를 세계적인 작가로 알리는 그런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가들은 자기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번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데 왜 황석영이라는 우리 세대의 선두주자라고 흔히 1급 작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김윤식이 그 사람을 1급 작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작가는 그 맨부코상 후보 13명에는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6명에도 들어갔는데 2차 후보로. 근데 그 최종심에서 낙선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세대 작가로서 후세대인 내 딸의 그 작품을 견주어 보건대, 비교 독 읽어 보건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설 문학계에는 유럽 뭐이 그 리얼리즘 사실주의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소설이 들어와 가지고 일제 때부터 들어와서 일본말로 번역된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된 거, 그 정음사나 의류사 판 그것들을 읽고 그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세대 황석영 세대를 제3세대라고 이효령 씨가 불렀는데, 지금 저 강이나 그 또래의 작가들은 제4세대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제3세대가 소설이 굉장히 잘 팔리고 그 세대가 그 3세대 문학전집 보면 알겠지만, 그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 나도 들어갔는데, 그 책이 300만 부 가까이, 300만 질 가까이 나갔어요. 24권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봐보세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리얼리즘이 대세인데, 그 사실주의는 그 소설들의 특징은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죠. 그때 저항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 소설에. 그리고 리얼리즘은 사실주의, 그리고 다큐멘터리식의 그 정확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돼가지고, 특히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설이 판을 쳤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간에 그 우리 문학 세력은 언어권으로 되어 있어요. 영미 문학권, 이제 프랑스권도 있지만 저기 남미 쪽의 스페인어권 문학권이 있어요. 그런데 영미 문학권하고 남미 문학권하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미 문학권은 그 돈키호테로 대변되고, 영미 문학권은 햄릿으로 대변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그 무렵에 남미 문학권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환상적인 리얼리즘이 쓰여진 그 소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젊은 소설가들이 반성을 해야 돼서, 리얼리즘만 대세가 아니다. 환상적인 리얼리즘도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 환상적인 리얼리즘, 그것은 말하자면 돈키호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미 문학권에는 굉장히 그 해학, 환상적인 리얼리즘으로 혹은 그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그 것들 밑에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세대하고 강의가 소속되어 있을 듯 싶은 4세대의 문학인들의 문학 자세가, 말하자면 그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신화적인 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언젠가 한번은 내 소설 속에 신화적인 환상적인 리얼리즘 비슷한 요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나는 일찍부터 생각했으니까요. 초기부터. 그랬더니 내 소설 평을 한 어떤 젊은 작가가, 장 출신입니다.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리얼리즘 작가들이, 리얼리즘의 작가의 무덤은 그 소설 속에 신화적인 요소를 도입했을 때 그 리얼리즘 작가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신화적인 요소,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요소, 그것들하고 감이 돼서 그 강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그 문학을 더 아름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 소설 그 신춘문예 등단한 붉은 덫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제목부터가, 그리고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 여러분들이 깊이 읽었겠지만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도 굉장히 시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그 사건도 소설 막 시작하면 기자 출신의 그 경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한겨울에. 그런데 첫 문장에 그 굉장히 으스스하고 신화적인 그런 분위기, 환상적인 리얼리즘 그 분위기로 그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할리먼에서 심사를 했던 심사 부장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어떤 기자 출신의 평론가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내가 그걸 봤는데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그러니까 이건 소설의 주제죠. 드라마와 여린 인간의 사랑 얘기를 그렇게 잘 그려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그려내는데 지금 그 강의의 문체가 문장이 아주 딱 알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자가 강의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문장에다가 슬픈 감수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시켰는가 봐요. 나는 그쪽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자 프랑스 독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그래가지고 상을 거듭 작년에 두 개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캐내지 못한 것을 그 영미권, 스페인어권 그 독자들은 말하자면 캐낸 거죠.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그 포착했기 때문에 그 한 세대 위인 그 작가들한테는 상을 주지 않고 그 후세대에게 상을 줬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제가 제 말법으로 하면 우리 강희한테 준 것은 그 한림원의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친 거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한강 선생님한테 작가님한테 소설을 집필하는 법을 가르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제 그 질문 잘 하셨는데 제가 광주서 동신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처가에서 지어준 중흥동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가에서 지어준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항상 우리 마느님한테 잡혀 사는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삼각동 그 31사단 저쪽에 6번 버스 종점 거리로 들어가서 소를 키우러 들어갔어요. 선생 하면서 소를 키우다니 말도 아닌 얘기죠. 그렇고, 근데 소를 치려고 들어갔는데 빈집이 이사 가려고 한 사람이 염소를 10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서 일단 염소를 키우는 것으로 하면, 축산업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한 열흘 그 양동시장에 6번 버스 타고 와가지고 6번 버스가 송정리까지 가는 버스예요. 나는 학교 가고 없는데 거기 가서 비지를 사와갖고 비지도 먹이고 젖을 잘라니까
그러고 아침면 풀라 한 리어커를 비워놓고 오고 그러면 잠이 쏟아져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 숙실에 가서 쉬러 간다고 해갖고 잠이 깜빡 들어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수업 좀 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지지하고 수업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살면서 좋은 그 처가에서 지어준 그 집을 전세를 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딸 아들 둘이는 그 걸어서 산서국민학교라고 있어요. 그 효동국민학교에서 그리 전학을 시켜갔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이제 딸은 4학년이었죠. 근데 그 틈에도 그렇게 힘들어도 소설은 써야 되니까. 근데 왜 내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로 이동했냐면은 광주서 사는 작가 소설을 쓰면 발표해줘요. 쓰면 발표해주고. 그러니까 원고료가 내 그, 뭐야, 봉급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고료만 받아보고 살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거기에 갔는데. 저는 일요일, 토요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아들 둘을 딸 하나 낳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딸한테 방 하나를 따로 줬죠. 근데, 이제 한참 소설을 쓰다가 밖에 나와보면 애들이 책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딸을 찾으면 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방 저방 막 뜯고 다니고 강아 부르고 다니고 그러는데 지 방 어두컴컴한 구석지에서 왜 그러고 일어나요?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공상하고 있어요. 공상하면 안 돼요? 이 일화는 내가 늘 그 아이 얘기를 하면 사용하고 나는데 그 아이는 한 번도 글을 써서 어디에 발표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디 그 한글날 그 글짓기 하러 나가가지고 장려상인가 가장인가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때 그 텔레비전을 지금 저 세종대왕 말식으로 지으면 말틀 이렇게 텔레비전을 그렇게 부르겠다 그렇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상을 줬던가 봐요. 그 외에는 그 글짓기 하러 나가서 수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대학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 책을 달달 외워보래라. 지금 오빠하고 둘이 하는데 1년 차인데 지금 오빠는 못 외우는데 이 아이는 줄줄 외워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그 대학 들어갈 때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영어는 언제든지 이제 만점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내의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훨씬 머리가 영리합니다. 그리고 대개 소설가들이 시인들도 그렇고 머리가 다 영리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영리해요. 공부를 잘해. 그런데 그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전부 다 문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그 내 소설가 친구들은
그 아내가 교통정리를 해요. 문과로 가려고 하면 너도 소설 쓰려고 그러냐? 제발 가지마. 소설 쓰면 맨 잠논질만 하고 술만 마시고. 그 교통정리를 해서 이과로 다 보내서 의사 만들고, 또 잘한 놈들은 법과 보내고 공대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마나님은 문과 보내가지고 국문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국문과로 보냈을까? 왜 우리 마나님은 교통정리를 안 했을까? 그것은 나를 좋게 본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그것도 이름 하나 남기면 됐지. 뭘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영문과 가면 그때 취직도 잘 되고, 거기는 그 연대 국문과 가면 취직이 잘 된다고 소문나 있었어요.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선생이라도 하니까 걱정 없다 그러면 그랬는데, 그 아이가 선생 자리가 났는데 샘터라고 출판사에 가려고 하니까, 연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금방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엄마가 대학 국문과 보내는 게 아니라 영문과로 보내려고, 그때 우리 집에 임철우 그 소설가가 드나들고 그랬는데, 전대 영문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문과 다녀도 소설만 잘 쓰더라. 그러니까 너도 영문과 가거라. 그러니까 저는 소설 쓰기 위해서 국문과 간다고 기어이 국문과로 갔어요. 그래갖고 오늘에 있게 된 것이 우리 마나님 덕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세요. 혹시 그 이제 아버님도 그 따님의 글을 읽어보고 책도 사보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 작가예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했고.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이렇게 작품을 쓰다가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을 때 아버님한테 뭐 상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걸 구하신 적 있나요? 나한테 글을 써서 아버지 소설 한번 봐주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이 들면서 어려서 내 소설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한테 소설을 별로 읽히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소설에는 성적인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싶어서 그런 걸 잘 대접을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갔어요. 아버지 소설을 닮으면 아버지의 토속적인 그런 그 소설 방법을 닮을까 싶어서. 세상은 소설가나 시인들은 누구를 선배를 닮는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김동진은 한 사람만 있어야지, 김동진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죽어요. 아무리 그 선생한테서 소설이나 시를 배웠어도 그 선생 닮게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들면 홀로서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샘터 김영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편집장을 했는데 시를 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잘해요. 누구한테 아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춘문예 그
서울신문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응모를 해서, 이름을 응모를 할 때, 한 강희현이로 석자로 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강, 물강자에다가, 어지현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신문을 이렇게, 그, 김영진이가 보고, 아니, 왜 강이 아니야? 왜 그 좋은, 아버지가 좋은 이름 지어준 것을 놔두고, 그, 촌스럽게 현자를 붙여가지고, 강현이라고 했냐? 당장 띄워보라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껏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밤새도록 했는가 봐요. 그게 발표된 날. 나한테 오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니까. 김영진 선생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제가 더럽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소설가는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정말로 이름을 강으로 되돌려 쓰고 싶으면 다음 작품 제2작부터 강이라고 쓰면 된다. 당선작은 그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강으로 쓰기 시작해서 강이 된 거예요. 근데 강은 굉장히 이름부터가 신화적이고 환상적이죠. 그 내가 이름을 크게 지으려고 크게 자식들 이름을 크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큰 이름을 길을 받아서 그런지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한테 한강 작가님은 어떤 딸이에요? 어떤 딸이냐면 효자를 많이 한 딸이죠. 효도를 많이 한 딸.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뛰어넘는 사람,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그러고 출람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푸른색에서 나왔지만 쪽빛이 더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 밑에서 나와도 제자가 뛰어날 때 출람이라고 합니다. 청출어람. 근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아들, 딸을 승어부라고 그래요. 승어부, 아버지를 이긴다.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 이 한승원이라고 해서 승자가 이길 승자도 되지만 잘할 승자도 돼요. 그래갖고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승어부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산 평균치가 있어요. 평균치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뛰어넘지 못한 평균치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다 그럽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세상에 이름을 좀 나타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균치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평균치를 약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균치를 뛰어넘기도 힘드는데 평균치를 뛰어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뛰어넘는 그 아들딸은 더욱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 평균치를 뛰어넘는 오롯한 삶을 살려고 한 거죠. 자,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하고 통화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뭘 하시던가요? 아니, 이제 오늘 그 자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글로벌한 지성인으로 바뀌어 있더라니까. 지금 오늘 내가 권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내가 말했죠.
어느 출판사 마음에 든 출판사 보고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기로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개관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그 나를 아껴주는 문지군 면직대원들한테 한턱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좀 보고 즐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먼에서 그 상을 준 것은 즐기라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좀 하려고. 혹시 이제 그 한강 작가님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아니면 문인의 대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시죠. 그 마음이 여려서 큰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3시에나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항상 걱정하는 게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하고 달라서 소설은 그야말로 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러니까 소설을 한 편 쓰고 나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86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살아온 것이 살아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거다. 그것을 내가 모토로 살아왔는데 몸이 이만큼 건강하니까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이런 그 딸이 좋은 일이 아는 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나하고 그 친구였던 우리 장흥 출신 이청준 씨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보다 생일이 2개월이 빨라요. 거기는 6월이고 나는 음력 8월인데 그 친구가 지금 16년째 69살 되던 해에 작고했어요. 근데 나는 17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좋은 작품을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이 혹시 한강 작가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5.18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광주 학교 교직을 접고 그 당시에 그 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뭐 직장도 없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벗어나면 꼭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경쟁이 심한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사 오던 때가 이제 광주 처가에서 지어준 그 좋은 집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에다가 보태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더 내서 전세를 얻어서 우이동으로 갔는데 우이동 그 집은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리로 이사 왔는데 그 당시에는 조용하고 좋았죠. 주택가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가 그리워서 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전두환 시절이니까 그 전두환이가 다녀가고 그러면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차에 태워갖고 자 시골 어디다가 떨쳐놔두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광주에 늘 가면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사진첩이 있어요. 그 독일 모 기자가 찍어 만든 그 사진첩, 그 동영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죠. 그래갖고 은밀하게 숨겨서 가지고 와서 내 책상 위에다 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날 그 부잡스런 우리 딸이 훔쳐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딸의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 아이가 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소년이 온다를 쓰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의 소설은 그 외에 5.18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소설과 강희가 쓴 소설이 다른 점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그리고 시적인 그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결과를 가져온 한 요소도 되리라고 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도 문학인이시니까 작가 한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강이라는 작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세요?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 신시대의 젊은 소설가. 우리 군수 우리 장흥의 상당히 여건으로 기념할 만한 일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의 고향인 우리 장흥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인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 자체는 한강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영광이지만 우리 장국민과 대한민국에서는 큰 경사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은 말 그대로 한강 작가가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버님의 어떤 피와 그리고 어떤 그런 끼들을 저는 이어받아서 오늘의 그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장이 문학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 문학의 고장의 어떤 그 맥을 같이 살려서 우리 장군이 더욱더 문학의 고장으로 더욱 한층 더 그 품격이 높아지고 융성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주에서 살 때나 서울에서 살 때 애들한테 고향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꼭 그 시골 우리 형님이 그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들려요? 네. 좀 이따가 농사 짓거나 김양식 하는데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다녀오면 강희가 이런 저 짧은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를 물려가지고 빨간 흉터 자국이요. 모기에 물려서. 그리고 또 겨울에 감기가 걸리면 약 처방을 한가요? 그냥 뜨거운 물만 마시고 입만 짚어보고 열 내리는 약도 안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요즘은 김을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김 가져나르고 하던 그런 정서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심어질로 금방 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아마 미래에 제 짐작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기념관을 목포에다가 짓고 여기 뭐야 광주에는 뭔가 컴플렉스 된다고요. 그렇듯이 뭐를 지으려고 하면 광주에서 욕심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광주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 아이가 항상 광주산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군수님도 욕심이 대단하네요. 그 아이를 여기다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상을 받았으니까 상은 칭찬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라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는 건강한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한 가지만. 네. 한강 작가의 장점은 뭐예요? 그 작가님이 보셨을 때. 공상이. 그러니까 끈질김이에요. 내가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47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수술을 안 했습니다. 카이로프락텍이라고 여기 저 그 장토막 의료에서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통합프락텍 그 치료를 받고 내가 좋아졌어요. 점차 좋아지고. 그러니까 누워서 글을 썼는데 그때 일본에서 전작 우리들의 돌탑이라는 그것을 그 계약해갖고 썼는데 앉아서 타이프라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타이프라이팅을 했는데 쓰기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지금 A4 용지 있죠. 그때는 그 갱지를 그 애들이 쓰는 그 그림 이젤을 책상 그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매 놓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집게로 해 놓고 거기다가 갱지를 해놓고 그 연필로 써요. 연필로 써가지고 그걸 다 쓰면 그걸 고쳐가지고 그걸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하고 타이프라이터를 내가 70년대 초부터 썼습니다. 그 학교 중학교 선생하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밤이면은 잠자다 들어보면 타이프라이터 한번 치고 나서 일이 가면 쨍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중노동이에요.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장군수로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네, 가장 이 어릴 때의 감수성이 가장 풍부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수성이 그 아이의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한수원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작가가 항상 방학이 되거나 또 기회가 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님의 고향이죠. 아버님의 고향에 내려와서 말 그대로 저기 논에 가서 일도 하고 또 김도 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시골에 대한 어떤 그런 정겨운 그런 그 이 정서와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기반이 됐다고 해서
이 한강 작가가 이제 이 우리 아버님은 이제 여기 고향이 장안이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일시적으로 광주 서울을 다녀오셨지만 장으로 내려온 지 벌써 27년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터는 사실은 이제 여기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부녀 작가의 기념관, 한승원과 한강 작가의 기념관을 장에 이렇게 좀 건립해서 정말 말 그대로 세계에서도 또 아니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념관을 건립해서 장이 말 그대로 물림의향의 고장을 더욱더 드높이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장이 항상 이 길장자에 있다 흥하를 흩자인데 왜 장이 길지에 흥하는지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 어떤 걸 통해서 흥할까 굉장히 그게 저한테도 미스터리였고 항상 퀘션마크였어요. 언제 어느 기회에 이게 될까. 근데 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우리 장이 이 한강 작가와 한승원 선생님을 통해서 장이 길게 흥하는 장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방금 얘기한 대로 길게 흥하는 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도 당장 그 홍수가 같이 있으면 나도 자네하고 춤을 추고 싶네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 장이 새롭게 했던 또 좀 더 품격 있는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고향으로 좀 변모해야 하는 그림을 군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 아니 선생님한테? 네. 그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많은 작품들이 다 좋겠지만 특히나 이제 소설가로서 보실 때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소설 가운데 히라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히라보 시간은 한 사람, 두 남녀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데 한 남자는 눈이 점차 어두워져 가고 시력이 전부 다 병적으로 나빠져 가요. 그렇고 같은 훤한 공간에 있는데 상대방을 찾아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자는 귀가 점차 멀어져 가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가 있는지 포착을 못하는데 서로 더듬거리면서 그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히라보 시간이라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히라보 시간은 그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의 찬손이라는 손인데 그 작품인데 그것도 장편이에요. 그런데 그 히라보 시간이 이제 프랑스어나 다른 독일어로 번역됐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나는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나 이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나 예, 작별하지 않는다도 쓸 수 있었을 거다. 네.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 이제 그 이 북색통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새 정신을 차려서 새 작품을 쓰게 되지 않을까. 나 이제 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프랑방송 장영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년이 온다 작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강 작가 이제 5.18을 겪지 않은 세대인데 사실 그 문장 자체부터 슬프고 하나님 시처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관련해서 아무래도 딸과 이제 아버님과 좀 교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쓴다고 말만 해줬지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5.18 기념사업회 회장을 소개해 줬다든지 그러면 자료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읽었대요. 자료가 이만큼만 두꺼운 건데 그것 읽고 또 그 외에 그 5.18 경험했던 그 5.18 기록관이 있어요. 거기서 오래 살면서 그리고 또 그 5.18을 연극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찾아가고 여기가 그냥 그 강의에게 있어서 5.18은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를 속속들이 읽어요. 이번에 그 사슴 사건의 자료도 그 사슴 사건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 가서 오래 살았어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혹평을 하면 소설밖에 몰라요. 요리도 잘 못하고 남의 아내 노릇도 잘 못하고 그래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그저 자료에서 갈대밭에 찍은 그 사진은 아주 옛날에 찍은 건데 그 자료를 구한 사람이 잘못했더라.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미 모르는 사람만 모르죠. 작가님, KBS 김혜림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한림원에서 사고를 쳤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수상 소식을 이제 딸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좀 딸한테서 전해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여기자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그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안 믿었다고 하잖아요. 안 믿었어요. 이거 당신 가짜 뉴스에 속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대요. 어떤 사기꾼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깜짝 속였어요. 10일 발표하기 전에 당신한테 이 수상 소식이 전해 갈 거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여자 그 소식을 들은 작가가 소가지 없이 자기 제일 절친한 사람한테 수상 소식을 전해 가지고 그것이 쫙 퍼졌대요. 근데 보니까 가짜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 주길래 그래서 내가 가짜 뉴스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